한 번 더 해볼까? 저주 금카 질품 마법제. 아, 강화 라벨 휘발이구나. 역시 도가리 짱이요. 찌꺼기를 얻습니다. 찌꺼기. 갓 도갈. 도갈. 불뿜기. 불뿜기. 그냥 불뿜기가 아니다. 지옥 불뿜기다. 똥뿜기. 지옥에서 돌아온 불분기. 뽑을 카드 더미에 저주가 있다면 한 장 더 뽑습니다. 소금 찹찹. 원한 매체엔 타격. 지옥 갓본기. 리오웨고는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카드 비용을 이번 턴 동안 1 줄입니다. 어우야. 고하. 병분계. 병던 주문서. 부패 마법진. 구 유령의 영상. 이거였구나. 재빠른 몸놀림. 방어도를 실었고 의식시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부패. 지옥 갓본기 맛 좀 봐라. 아니 저놈의 팽이는 왜 자꾸 나와. 평행세계. 지옥 갓본기 또 나와줘. 갓본기 대깔까? 본기. 지옥 갓본기.
뽑기 갓. 모조리 뿜어주마. 리오의 권능입니다. 불 뿜기 뿜어라. 지옥에서 돌아온 갓 뿜기의 맛을 봐라. 이것이 갓 뿜기다. 희망편. 저주 카드당 16 데미지. 넌 뒤졌다. 허허허. 이것이 불뿜기다. 불타 죽을 것이다. 의식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한 장 뽑습니다. 의식. 불가침을 얻습니다. 불가침. 저주가 소멸될 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헐. 헐. 완전 메아리 아니냐. 가능. 근데 3코스트임. 3장. 파도라보다 3장이 낫겠죠, 지금 대기면. 압축댁 가자. 타바수바. 딴딴딴딴 따다단 딴딴딴딴. LLL 가보자. 상점 가서 치우고 제거를 좀 많이 보자. 병행 3개. 권능 때리고 고스트 뿜기 뿜기. 별일 아니죠? 뿜기 뿜기. 뽑는다. 제재. 나의 저주가 불을 뿜는다. 이런 체력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파워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거랑 똥뿜기랑 같이 쓸 거예요. 니오로 게임 터졌죠. 수고링. 아씨! 야! 3골드! 야! 야! 물물거려자! 이거 줄게! 이것도 줄게! 아 제발! 아 3골드 찔찔하게 굴지 말고. 아, 니마. 만화 수는
지옥불. 지옥불? 평행세계에 너무 늦게 나왔다. 제서 제로. 아이 규준 에라이 규준색. 아야 마법치는 보통 강화면 소멸 없어지는 식인가 보네. 소멸이 아니라 휘발. 액땜. 아 이거 없어지나 휘발. 휘발 없어진다. 근데 파워카드인데 휘발 없어지면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다섯 장 드로우 갓 카드. 에헤이. 법봉 부메랑. 하 이게 아닌데. 야 후회 어떡하냐. 아 이걸 후회가. 아이고 후회 풀딜. 이런 젠장. 이걸 후회 풀딜을 먹네. 회중시계 풀려난 지식. 벽살을 쓸까 지식을 쓸까. 지식이 많아 순원이랑 시너지 볼 수 있는데. 후회와 교정. 지금 의식 카드가 기본 카드 쓰고 있지. 강화자. 어. 방금 후회 같은 거 나올 때 쓰면 되겠다. 지옥 갓 분기. 왜? 날 막을 수 없다. 으차! 그깟 족쇄 따위 파괴하겠어. 평행세계 뽑아야 되는데. 평행세계 쓰고 나약한 규준 녀석. 증폭의 마법진을 쭉 받은 다음에 공방 청소. 여기서 찌꺼기를 태워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양초 먹은 다음에 키보드에 연타로 태울 수 있습니다. 개꿀.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탈 얼리 똥겜. 등폭의 마법친도 개구리구만. 평행 세계를 바로 쓰자. 니오까지 같이 쓰는 게 베스트긴 한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만화수는 안 썼네. 규칙 준수 파괴. 규칙 어기는 거 너무 좋다. 이 맛에 규칙 준수 씁니다. 명치 명존세. 필요 없죠. 하지만 달팽이가 나온다면 어떨까? 증폭 마법진 뽑았고, 니오의 권능 뽑고 평행 세계 쓰는 게 제일 좋지. 권능 또 나왔어? 아, 또 나오지. 잘못 봤네. 지옥 갓돔기 써주시고. 손에 소주가 있다면 에너지를 두었습니다. 소멸. 드루가 많을 땐 에너지가 너무 좋은 것. 평행 세계. 권능. 갓분기. 순환 순환 갓범기 액부. 권능 드루 가 그렇게 모자라진 않은데 그냥 졸라 안 잡힌 거지. 드로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안 나온 거지. 가방까지. 허 갓분기 또 났어. 갓분기를 더 넣을지 마법진을 더 넣을지 이건 둘 다 좋다. 마법진 넣는 게 드루 챙길 때 더 좋을 것 같은데. 뿔카만 아니었어도. 지옥 가끔기.
아 역시 똥겜. 아이고 에어엔진님 감사합니다. 승천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난대하다. 아니 뿔뿜기 안 나왔어. 아니 저 마법질 안 나왔어. 증폭의 마법진 빨리 줘요. 갓뿜기의 때가 왔다. 한상의 불뿜기 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사 무한이다. 회춘 방어도를 얻었습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헐. 궁극의 고통 출혈로 인한 피해를 즉시 X번 받습니다. 의식을 사용할 때보다 카드를 뽑습니다. 이거죠. 악마랑 계약하겠습니다. 조건이 좋네요. 계약합시다. 제거하고 블리트 잡고 상점 가서 다 제거하면 되겠다. 사그리 제거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바로 평행세계 쓰면 되겠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나 순환 쓰고 드로우 쭉 땡긴 다음에 움고 청소 좀 하고 에잉 뭐야 이게. 으악 피지컬. 에이 규준 나오는 게 함정이네 이거. 피지컬 덕분에 살았다. 윙보츠? 다 때려잡으러 다니까? 아니야 돈 아깝다. 재건하자.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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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어씨 이걸 상점이? 수비 다 주면 나 뭘로 막냐? 지금 방어도 올릴 수 있는 거 없는데. 아 액땜 부적 있구나. 그러면 상관없네. 부적 하나 더 살까? 아이고 세상에. 로로랍니다님 구독 감사합니다. 몇 개월이시지?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거 1개월로 뜨는 거 어떨 때 뜨는 거지? 아,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회.
땐 저주매랑 기도하고 액땜하고 수비 주문서. 아, 빨리 저거 뽑아야 되는데. 뭐 뽑았죠? 평행세계. 이제 파워카드 쭉 때리고 지옥 가뿐히. 아, 고통. 고통 꺼져. 지옥 가뿐히. 지옥에서 온 갓뽑기. 증폭의 마법진 하나서 쓰자. 핸드 타는 거는 어떻게든 커버치고 어떻게든 될 거야. 지옥 갓뽑기 맛 좀 보여주지. 액부 갓분기 계약하고. 평행세계 언제 나오냐? 지금 뒷조사했습니다. 아유, 로르랑스타님 감사합니다. 어째서 두번 띄울 수 있는 것이죠. 일헤라 투입. 아, 난 모르겠다. 일헤라 투입. 증폭의 마법진 3장 돼서 어떡하지? 지옥 갓본키. 으악, 코스트 터져요. 으아, 이게 뭐야. 터져요. 으아, 이게 뭐야. 가라 찌꺼기. 찌꺼기로 죽여주마. 아귀 저금통 필요 없죠. 세머함. 세머함. 세방 있으면은 룬 12 면책학인데. 지띠기기. 적이 출혈 상태라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거네. 저거 드롭킥. 부패 마법진 괜히 넣었어. 꺼져. 내 아귀. 지옥 갓뿜기. 평행세계 끝났죠. 권능 계약하고 순환하고 청소하고 부적. 똥뿜기. 아이고, SKQW님 반갑습니다. 증폭의 마법서가 4장이 되는 게 좀 거슬리는구만. 다 태우자. 아유, 감사합니다. 본체입니다.
아, 규준. 이거 양초 없었으면은 어쩔 뻔했어. 미친 규준. 양초가 살렸다. 형상 쓸까? 형상 쓰면 이제 끝나는 거 아뇨? 초코는 안 되죠. 초코도 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잘 모르겠고. 하하. 형상 쓸까? 아 됐어 쓰지마. 액땜 부적이 났어. 액땜 마법봉 기도하고 응? 오늘 수면비에요. 자러 가볼게요. 아이고 SKQW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행세계 쓰고 이제 다 했죠? 근데 이 짓거리 하면은 문제가 저거 마법진이 너무 많이 생겨.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마법진이 끝이 없어. 아 어떡하냐 이거. 찌꺼기 어쩔 거냐고. 어둠의 결계. 크크. 어둠 어둠. 승헌님 반갑습니다. 벼에서 쌀을 장하다 중튜브 원한 매체인 기도 원한 매체인 타격 타격 주제 원한이 맺혀서 꼬래 액부 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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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세계 쓰고 계약하고 네, 고통 싫어. 아. 증폭의 마법진. 마나 순환. 뭐 강화하지? 액땜 부적. 액부. 액땜을 부탁해. 아이 달팽이 졸라 싫어. 아이 달팽이 색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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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방어는 잭 돌리면 나옵니다.
부패 꺼져봐. 아이 규준 들어갔네. 안돼 규준 태워야 되는데 이런 젠장. 아이 또 규준 들어왔어. 아이 규준 망캠. 야 피지컬. 피지컬.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음. 야비군 훈련 마치고 물집 잡혔다. 역시 야비군은 위험해. 아까 형상 쓸 걸 그랬나? 근데 달팽이만 아니면 필요도 없어. 달팽이 하나 때문에 넣는 건 좀 기분 나쁘잖아요. 현역보다 위험한 예비군. 그때 피지컬이 아니다. 아 이걸 피채우네. 어리석은 놈. 아이 저 돈 안 내. 규준 좀 꺼져봐. 아 규준 으씨. 아이 피지컬 떨어진 거 봐. 손이 가득 찼대. 뭐 강화할 것도 없습니다. 주문서나 강화할까? 규칙 멸시. 기도 먼저 쓰고 주문서 쓰고 액부 쓰고 액부. 그냥 여기서 저주받은 주문서 쓰고 평행세계 쓰고 지옥 갓돈키나 계속 쓰면은 알아서 이길 겁니다. 태우는 게 안 나타. 아니 젠장. 포션 먹을까? 뭐 안 먹어도 상관없지 않나. 마나수나 지옥불분기. 아 후회딜. 아, 후회된다. 후회를 채우지 않은 급한다.
갓박집. 제재 하나 더 넣을 필요 없겠지. 소금 뿌릴까? 염통에 간조할까? 소금 뿌려야지. 염통에 간을 하자. 지울 거 있나? 딱히 갈 거 없을 것 같은데. 염통에 소금을. 꿀맛. 에프. 평행 세계였다 쓰면은 증폭의 마법진이 너무 많아지는데. 별 상관 없겠지.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아 잠깐만. 뭐 때문에 아픈 거야? 아 저것 때문이구나. 심장이 두근대기 때문이구나. 소금. 소금. 출혈 40스택. 소금. 염통에 소금 간을 하자. 아 핸드 터진. 공방 청소 좀 하자. 아 깔끔해. 너무 좋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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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소금 너무 많이 쳤다. 짜겠다. 이러다 규준 나오면 망한. 물론 나에겐 양초가 있지. 양초와 피지컬이 있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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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할 때마다 138의 피해를 받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하얀 거 소금 아니야? 아, 소금 치다가
45분 점수 못 받았다. 아무튼 갓댁이었습니다.